빨간색이 비춰진 곳에는 모기, 날파리, 해충이 사라진다. 봄과 여름에 그 모기, 날파리, 해충이 많을 때 낚시를 할때 밤에 그냥 일반 후레쉬를 비추면 얘네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신경이 써요. 그리고 식사를 할때 특히나 더 힘들어요. 그래서 뭐한 분이 양봉 농가에서 벌꿀에게 비추면 꿀벌들이 날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또 시험도 했나 봐. 이거 봐요, 꿀벌. 근데 빛을 빨간색을 비쳤을 때 꿀벌들이 움직이지 않음, 날지 않음 이렇게 또 확인한 걸 보면 모기, 날파리, 곤충들이 달려들지 않는다. 붉은색 랜턴, 날파리, 모기, 해충이 달려들지 않는다. 충전식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죠. 지난주부터 막 그전에도 한번 입고되었는데 국내에 그전에도 있기는 했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잘뭐 아시는 분들은 알긴 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또 가격이 책정돼서 나와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. 이거 붉은색만 가진 것입니다. 이렇게 또 시험을 해서 또 글이 있길래 퍼서 여러분들에게 퍼와서 보여드립니다.